엄마가 되게 웃습니다. 낙선 이후에, 총선 낙선 이후에, 엄마는 좋은 정치인도 좋은 엄마도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의 아들, 딸, 기호 1번 남양주시장 최민희 후보 딸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힘듭니다. 저희 고작 24인데, 체력이 딸립니다. 엄마는 현감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냥 딸의 마음으로 엄마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행복해 보입니다. 일할 때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엄마가 되게 웃습니다. 낙선 이후에, 총선 낙선 이후에, 엄마는 좋은 정치인도 좋은 엄마도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서 엄마 항상 좋은 엄마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인은 저보다 더 엄마가 좋은 정치인이라고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좋은 엄마인데 좋은 정치인으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복잡한 정치 같은 거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양주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고 청렴하고 제가 가까이에서 본 엄마는 누구보다 이 일에 적합하고 맞는 사람입니다. 좋은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최민희 후보가 좋은 정치인이라고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6월 1일에 기호 1번 최민희 후보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좋은 남양주 그리고 좋은 정치, 저도 그런 남양주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최민희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